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이 4절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나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땅은 분명하게 나무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고 땅은 사람의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땅에 속한 사단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 이야기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 했을 때 빛이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물을 나누셨는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늘과 땅을 나누신 이야기예요. 하늘을 나누신 이유, 윗물이 따로 있게 하신 이유, 그것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무엇인가 우리 먼저 살펴보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정말 받았나?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냐? 로마서를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한 자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은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다시 죽지 않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다른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받았다는 의미는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인 거야. 다시 어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다시는 나의 속죄를 위해서 어떤 제물이 필요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피 흘림을 흘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어떤 잘못이 있고 죄가 올라와요. 그럴 때 사람은 그 죄를 너는 죄인이야. 넌 이런 죄 졌잖아. 넌 저런 죄 졌잖아. 넌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수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죄를 져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앞에다 딱 갖다 대고 계속 정죄합니다. 또 말씀이 내 앞에 올 때 아, 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율법의 용무예요. 당연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체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죄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도말해버리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셨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아니, 아직 짓지도 않은 죄 어떻게 도말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과거의 죄는 어떻게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했다고 쳐. 현재의 죄도 내가 지금 회개하니까 용서받았다고 쳐. 미래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어진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갚아주셨어요. 아담이 영적인 존재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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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를 따라서 그 죄가 물려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천대 이른다는 자자손손이 천대 이른다는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끝없이 끝없이 그 죄는 물려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단번에 하신 거예요. 아담의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예수님을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도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다 사해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죄인이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 자자손손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속하기만 하면 나는 의롭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우리가 의롭다. 자, 우리 로마서 하나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그 찾았던 데에서 똑같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죄하고 나와 계속 상관이 있을까?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심령에서 죄가 올라오고 죄의 그 속성이 내게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이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11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이야기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진 자는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당신을 의로워지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뭐로 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안 믿습니다 라고 살아요. 믿습니다 했으면 믿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로 사는 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의인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의인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속성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의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들어갔다가 도로 나온 거지. 그럼 어디로 들어간 거야? 다시 아담에게 가서 붙은 거야.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니까 내가 죄의 속성을 따라서 순종하면 도로 아담의 속성을 따라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가 이루고 자자 손손이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야죠. 말로만 의롭다함을 얻어서 난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죄를 져요. 그래서 한 번고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도 돼. 이러면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정론과 그 한 번고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요것 때문에 구원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대요. 그게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면서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장로교에서는 회개는 또 하래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기로 예정되었으면 그럼 회개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구원 받으로 예정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예수님이 예정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안에 속하여서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으로 살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위아래 나눴다 그랬죠. 첫사람 아담은 땅의 것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땅을 살면서 땅의 것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땅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땅의 문제를 주님이 몰라서 위에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33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이건 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축복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죄사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되어지는 자유, 바로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너희가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라. 왜? 그 의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의가 나로 그의 나라가 되게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제사장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제사장은 누구 만든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레위 지파는 뭐를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해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막 안에는 거하는데 안뜰에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인 거예요. 제사장 외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 아론 한 사람만 지정해서 네가 제사장이고 네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라고 한 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한 명 딱 지명한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단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손이 되어진 자들, 그의 피로 자손이 된 자들만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제는 성소 지성소가 나눠지지 않았죠.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죄를 다 덮어버려서 의롭다 하니까 이제 내가 의인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왜 나라라는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그 통치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라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나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면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나는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이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너의 머리가 돼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오직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타지 않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어떤 죄가 올라올 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제사장, 나라에 속한 제사장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넌 나와 상관없어. 끊어버려야 되죠. 그렇게 죄가 올라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그냥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이 나로 하여금 올라오는 거예요. 내 땅의 속성, 내 땅의 욕망, 내 땅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내 땅의 욕정들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내가 주장이 되어야 돼. 난 이거 싫어, 난 이게 좋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자꾸 올라오는 거, 이게 뭐야? 땅의 속성이 올라오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렇다면 의로 여긴 자는 어떤 자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이 말씀을 뒤에 공독할 예정이었는데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에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나도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니까 항상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항상 하늘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늘 찬양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에 앉힌 자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라고 말해요.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의로 여김을 받은 자요,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삶의 모든 생각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왜 내가 주인이 되시나일까?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져요.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져요. 내 판단이 주인이 되어져요. 이건 뭐예요? 속은 거예요, 속아.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거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땅의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의인은 하늘에 살고 있는데 자꾸 와서 침범하는 거예요. 왜 침범할까? 어디로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사람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의 것에 와서 쏘이는 거예요. 뱀과 전갈 받는 권세를 주셨는데 뱀과 전갈이 와서 나를 쏘고 물고 찌르고 뭐 배지 다 해도록 다 예수 믿으면서 거기 다 그냥 맡겨져 버렸어. 사단이 나를 갖고 행아리를 치고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맡겨져 버려요. 믿는다면서 의인됐다면서 의인은 어디 갔는지 볼 수도 없고 죄의 속성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뱀이 머리가 돼 있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냐?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있구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위에 앉힌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인데 그 하늘의 의로 살지 않고 있구나. 죄에게 여전히 또 속아 살고 있구나. 또 그리스도를 주로 안 섬기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회개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화냈어요 오늘 주님 화내서 죄송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화를 냈도록 사단이 내 주인이 되게 허락한 이게 더 회개할 거린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아니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있냐라고 따지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당연히 세상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하니 돈을 생각하죠. 자식을 키우니 자식을 생각하게 되죠. 또 믿지 않냐는 남편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니까 또 생각하게 되죠. 이 땅의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조건을 갖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고 하니까 아직 땅에 속한 자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얘기는 초월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초월한 자는 얘기는 그게 나한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영적 상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뱀이 찔릴 때, 뱀이 뭐 진짜로 뱀이 와서 무나요?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찔러요. 전갈이 나를 쏜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쏴요.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믿음 안에 거할 때 절대로 쏘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스워야 돼. 영적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실제로 옆에 당하고 있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악의 영들은 어떡한지 나로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 그를 그의 의를 입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자는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권세요. 나는 그의 권세 아래서 통치함을 받는 자다. 그래서 늘 내 생각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 그늘이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는다는 게 주야! 이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내 안에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확인시켜야 돼요.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의 하늘나라에 내가 앉힌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를 자꾸 찾다 보면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자요. 그가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인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육의 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은 아 땅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꿈틀대요? 찔러도? 꿈틀 안 해야지 죽은 자가. 꿈틀해 그럼? 아니 나 요 부분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면요. 이 심령이 요동함이 없는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이 요동함이 없는 평강, 안식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 내가 찔려도 요동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맡겨져서 항상 싱글벙글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나머지 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육적인 어떤 재물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가정의 구원이든 이 모든 것이 내 믿음 하나에 달렸어요.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안 되나 그거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면 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그 가정에 흘러가서 다 구원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한 사람 되겠어요. 이 성경이 진리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었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보고 싶어도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살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살리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밖에는 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산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아 생명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요 당연히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되어지는 사람이요 생명 안에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거죠. 죄가 나에게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냐 이런 축복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그냥
그냥 믿고 가니까 정말 다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다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 중간 단계에 있었으면 정말 힘드네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저를 왜 이렇게 늦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였냐 했더니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거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확실히 내 삶의 경험을 했고 나는 확실히 그 나라 의를 구했더니 확실하게 하나님 회복했고 하늘의 축복을 가진 자의 심령이 얼마나 복된 자의 심령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육은 피곤하고 육은 참 힘들어도 뭐 어차피 육은 후퇴하고 육은 어차피 죽을 건데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얼마만큼 천국이냐가 중요한데 요즘 요동하는 소식 많이 듣죠? 야, 금방 전쟁이 날 것 같고 금방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 여기서 우편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고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이 우편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 어떻게 권능을 가진 자가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부활하심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어진 것이 우편의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사도행전 5장 31절. 왜 도대체 이 권능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5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 오른편. 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권능은 생명의 능력을 말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와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다시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줘야 할 다른 속죄제물이 필요 없게끔 그의 오른손의 권능이 그를 살리시고 그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임금과 구주가 되신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임금과 구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 중 왕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하여금 죄를 갖고 와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넌 죄인이야 할 자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와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가르쳐주신 말씀이 낮아짐의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잠잠히 엎드리라. 엎드리고 등을 밟고 머리까지 밟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엎드리라. 머리 들지 마. 나도 이거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머리 드는 거예요. 정말 그 훈련 받을 때 억울한 소리 많이 듣는데도 그냥 엎드리라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변명도 안 했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도 안 했고 그냥 엎드렸어요.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 들지 않는 게 이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가다 보니까 전에는 조금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올라왔거든요. 싫은데도 일어서더라고요. 근데 그 낮아짐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짓밟힌 것 같지만 그 짓밟힐 땐 억울하고 짓밟힐 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짓밟힌 훈련,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훈련 하다 보니까 안 올라오더라고요. 칭찬을 해도 이제는 안 올라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꿈틀대요.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으려고 하게 된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공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이고 영의 것을 찾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데 그 육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사망이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주는 거야. 철저하게 왜 윗것과 아랫것을 나누었느냐. 소속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지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어디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육의 것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매일 생각하고 섬기고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의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한다면 당연히 하늘의 것을 찾게 되어지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사모함을 주셔서 오신 거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신념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그 이유는 빌립보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를 생각하는 자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멘. 의에 대해서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예요. 아멘. 여러분 볼 때 외적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면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예요. 뭔가 달라. 뭐가 다르지? 못 알아봐요. 내 생명을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에서 그 여유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감춰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 그러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살도록 다시 살았냐 하면 우리 종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매일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 일어나야 되고요. 내 입에서 생명의 말만 나와야 되고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고 어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빛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살면 성령이 나로 알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 구하다 보니까 땅의 것은 저절로 해결되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오늘 4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벌써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빌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살아도 죽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는 위에 사는 자예요. 위의 것을 그래서 찾는 자예요. 땅에 있으면서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에 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예요. 늘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말하는 입술입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입술입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말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말해요. 하늘의 생각인 사람은 하늘의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사니까 한국말 하잖아요. 미국 사는 사람 미국말 해요. 여러분, 하늘 살면 하늘말 해야지. 우리 모두가 정말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 예산에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